멍울해서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먼 길 오시고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 멍무 같은 사람. 네. 아우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데 부천장님 그 월급 다 쓰는 거 아니에요 또? 나 월급 없어. 월급 없어요. 사업하세요. 돈 많아요. 없어. 아 더 쓰고 가요 그럼. 먹물 같은 사람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저 또 우리 옹이 오빠도 한번 불러드려야지. 미운산에 하고, 응? 미운산에? 가지 마오? 가지 말아요? 잠깐만요. 네. 노래 하기 전에 몇 달 좀 하고. 저요? 잠깐 기다려봐. 왜? 왜요? 나 혼나키려고? 왜요? 아, 뭐요? 아, 뭐야, 나 가슴이 꽁닥꽁닥 뛰는 것만 씨발. 그러면 저요? 어? 그거 놔주고 면담부터 한다면. 아니요, 내가 왜 그래. 나 준 거 뺏지 말어. 저기, 뭘 주면서 면담을 해. 응, 아니요, 준 거 뺏으면 안 돼. 어? 뭐라 그랬지, 오빠 나보고? 먹무 같은 사람? 면담을 해? 어, 그거 하고, 응. 무슨 사람? 응? 또 하나 보여줄까요? 가지 말아요. 가지 마, 응. 무슨 사람 가지 마. 먹무 같은 사람 먼저 주세요. 나 여기 쓰라고 감독님 자 여기 써야 돼? 그래 아유 해드려야지 자 머물다 잠깐 사람 갑시다 하루하루 돌고 돌아 내 사랑은 세상입니다 찬란한 낯선 낯선 찬란한 정해진 운명 아야야야 아야야야 내 사랑인데 Let's go.
사랑은 허물 같아요. 박자 놓친 인간은 이걸 꼭 불러야 돼. 그래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응. 저거 오빠는 어서 오셨어. 응. 빨간 옷이 참 잘 어울리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자, 저 이제 진심우의 어머니에 대한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요 아래 가면 저희 엄마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택했고 저희 엄마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저희 엄마를 또 가끔 보려고. 우리 엄마가 많이 아프세요. 나이도 많이 드시고 딸내미가 어떻게 공연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번 오늘 추워서 못 모시고 오고 이제 다음주나 날씨 좀 따뜻하면 저희 엄마 모시고 와서 큰딸이 이렇게 한다고
좀 보여주고 싶어요. 안 좋아하세요, 이런 걸. 옳지. 나이가 드셔가지고, 고집이 세셔가지고, 안 좋아하세요, 옛날부터. 근데,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는 그 고집을 꺾으시더라고요. 이젠 잘 되라, 잘하라 해요. 자, 진심으로 어머니하고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메 바람 의자가 날아가네. 이거 안 날아가 다행이 그래도. 어머니.
이게 내가 고징 치는 데를 해서 나한테 안 알려줘서 그냥 찔렀죠? 응, 아, 맞아. 내가 잘못한 거야, 그거는. 제 잘못이 크요. 다음에 뭐 있어요? 세월아 남았어요? 세월아는 그냥 장구로 칠게요. 고징 그냥 내려버리고, 괜찮아, 제가 할게요. 괜찮아. 세월아는 딴 거로 내가 할게요. 그러면 장구로 주세요. 세월아 빼고, 장구로. 거기 보면 장구 있죠? 놀고 집에서 한 달까지 쉬었더니 세상에나 뱃살이 얼마나 쪘던지 쪽팔려 죽었어 진짜. 아우 씨. 응? 너무 쪄서 너무 쪄서 어쩌니 미친디야. 나는 참 느슨한 저 여자 보면 부러워 죽었어. 응. 내가 어디 갔다 이게 어디 있는데 안 보이네 또. 채가 어디 갔지? 장구채. 어디로 갔느냐? 응? 거기 보면 예, 그 얇은 거 얇은 채가 안 보이네. 아니 이거 공채 얇은 게 이거 치는 채가 있는데 아유 또 저 누구 해주셔가지고 참 어디 갔대요. 안 보이네. 이게 얇은 게 있거든요. 아니 이거 얇은 거 이런 거 아까 내가 친 거 같은데 너도 내보내줬나 봐. 아무래도 느낌이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무거나 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얇은 게 있는데 어디로 싹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하나만 주세요. 여기 올릴게요. 자, 됐어요. 주세요. 좀 올려주시고 거기 내 거 보면은 이틀 가면 있어. 장구 그거 내 거. 아니 이게 보면은 저기가 있어요. 보면 아이고 메들리 나온 될 거죠? 거기 보면 메들리 그 아비사하고 세월 저게 있을 거예요. 사보고 가만한 게 그거 있죠? 네 메들리 가만한 거 있죠? 저거 거기 내가 아까 적어준 게 뭐죠?
아이. 자, 오늘 참 엄마 노래 잘 부른다. 많이 부른다. 그죠? 여기까지 한번 갑시다. 여기까지? 참, 나 여기까지 큰일 났다. 여기까지 잘 치도 못해. 나 여기까지 뭘 쳐야 되지? 계속 홍보해요? 응? 홍보요? 나? 홍보요, 그냥 홍보요. 응. 아니, 돈도 벌고 홍보도 하고. 응. 그래, 돈도 벌고 홍보. 홍보. 나 여기까지 잘. 응. 세월간 한번 고기 보는데 가만히 오고 있을 거예요. 멜로디, 멜로디의 세월간. 근데 저기 역과에서 잘못 치면 저기 나 역과에서 잘못 치면 되게 시끄러워. 근데 이미지가 나빠지는데 지금 연습 한국 리허설을 해보고 한국 리허설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보고 그 잘못되면 엇박대로. 아 진짜 믿기 싫어. 진짜 나가 알아. 리허설 오라버니 거기서 미소만 띄우고 있어요. 갈 길이 뭐네.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리허설이래요. 한번 해봐요. 세월간 질 거 없어요? 멜로디에 보면 그 역할이가 응 옷을 보면 영 아주 숨기더라고. 이게 여기 한번 보시면 세월간 있을까 아마 처음 내려보면 역할이가 힘들어. 이게 이게 다 이것이 역할이를 내가 아 역할이 시킨다고 잘해봐요. 예상사는 이걸 잘해야 돼. 어, 맞아. 폼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 폼 어디 잡을까? 가자! 이
키가 안 바뀔 수 있어? 키를 바꿔놔야지. 나 이제 이때까지 리허설이야. 나 죽었다. 나 죽었어. 첫 번째 했던 거 그게 괜찮더라. 첫 번째 돌린 거. 그게 늘리려야지. 그게 북하고 맞더라고. 늘리려야죠. 지금 두 번째 한 거는 안 맞았고. 이게 지금 저기 하나서. 예. 장구 칠 때 한 도 받고 도무시라 그러더라고. 받고 저 받고 돌았는데 안 돌았어 아까. 간주 때 간주 때. 안 돌았 때 중간에 돌면 소용 없어. 간주 때. 간주 때 돌라고 장구 칠 때. 멋있게 돌아. 뱅그로 돌면 돼요 그냥. 돌 때. 뱅그로 이렇게 돌면 돼요? 돌 때 사뿐사뿐 이렇게 돌아야 돼? 맞지. 이렇게? 이렇게 돌아야 돼? 그냥 이렇게 돌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장구 들고 사뿐사뿐 이렇게. 그거를 흑백 처리해가지고 슬로모션으로 하면 그래 깍깍깍 조지 이렇게 돌아야지. 슬로모션 처리로 편집할 때. 아 네 그래요? 그럼 이렇게 돌아야 돼. 북 첫 번째 했던 거예요? 일일이. 네, 중간에 일일에서 그거에서 아마 여덟 키에서 반 키 정도 올려주세요. 한 주 때 북을 순간에 때려야 돼. 그냥 나 이거 노래 나올 때는 슬렁슬렁 하셔도 돼. 네. 묻혀가니까 간주 때 세게 때려야 된다고요. 예, 세게. 저분이 2%가 모자라. 그거를 못할게 아마 2%가 모자라갖고. 자, 준비됐어. 불러주세요. 출발! 큐! 큐! 세워라 부채춤 쳐보겠습니다. 부채춤? 고고하고? 고고하고? 노래 부르고? 그분은 설장구가 안 나요? 설장구? 노래 부르고? 예. 부채춤 하고? 예. 노래 부르고? 아름이? 예. 실제로 예. 저기? 그래요. 저기요? 저기요? 아? 특품영화 때 제일 궁금했어. 제가 특품영화를 한번 해준다. 특품영. 그러면 시간 되나? 그럼 아랫수리 세우라고 초풍령 같이 엮어서 얼른 해드릴까요? 아 그리고 우리 저기 막 이쁜이 올려드릴게요. 부채춤을 내가 잘 추지를 못해도 뺑글빵에 돌긴 돌아요.
아리스트리 세월에 가만 거 있을 거야. 내가 가면은 조만이 노래 거기 있지 뭐야? 있어요? 자, 어. 준비됐으면 사인 보내주세요. 됐습니까? 샌보이 이거 아리스트리 세월아요? 네. 부채 내려놓고. 부채 내려놓고. 가수들처럼 이제 정자세로. 정자세로 이쁘게. 네. 아, 땀난다, 땀나, 땀나. 배꼽 남부게. 아이, 우리 감독님들. 그거 하고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풍형을 아시나요? 이걸 내가 잘 모르는데 그래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 자, 이거를. 인사하고 출발합니다. 잠깐만요. 요거를 끄고. 요걸 할게요. 아, 핸드 마이크로 하세요. 이거. 네. 세이러. 자, 조만이 인사 올립니다. 다시. 네. 다시. 스탠바이 큐. 조만이 인사 올립니다. 아리스트리 세워라 갑시다.
감사합니다. 크.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좀 쉬시고. 예. 저 선수도 저 풍경을 아시나요? 그거? 아, 그거 한 번 어머, 오빠. 세상에는 우리 오빠 오셔가지고 그냥 춤추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빠. 지금 인사 빨리 다 해요. 예, 예. 노래할 때 멘트하면 안 돼. 인사를 정말 인사드립니다. 아가씨, 감사합니다.